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못된 짓을 하고 있어도 무관심하게 대부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멈춰서서 꾸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그게 명령으로 보이는 구절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 이렇게 살아라, 알았니? 하실 때 그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부과하시는 것은 어떤 때는 속박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그게 이 명령이고 계명이고 말씀이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엄마 품에 안길 때입니다. 아빠 가슴에 안겨있을 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